이미지 때문에? 이번에 이제 이번에 신정 때 네, 신정 새해니까 새벽에 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우나 하자고 따로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그냥 뭐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탕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 이러고 있는데 딱 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탕에만 있고 제가 있는 탕에 아무도 없어. 제가 있는 탕에 아무도 없어. 뭐지 뭐지 갔는데 자꾸 다 막 뭔가 숨거리는 같은 거예요. 그게 왜 제 탕에는 아니, 아니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? 그게 웃는 날 아니었죠.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죠. 탕에서 웃나요? 그렇지, 사실 혼자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혼자 있는데 아셨는데. 내가 탕에서 혼자 웃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? 웃으면 더 하기가 힘들어. 더 무섭지. 네. 또 어디 식사를 하다가 2층에 계단에 화장실에 잠깐 뭐 갈 일이 있잖아요. 근데 가는데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뒷내려 내려 또 막 가시더라고요. 무섭지. 생각해보니까 표정 어떻게 돼? 표정 어떻게 돼? 아니 그냥 무표정으로 가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영화하고 현실하고 맞아요. 했다니까. 그럴 수 있다니까요. 순간 그러셨던 거 같아요. 무표정 한번 표정 한번 보여줘. 한번 지나갈 때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어떻게 지나가는? 지나갈 땐 그냥 이렇게. 에 웃지 마시고 일부러. 무표정. 무표정. 오 웃나. 무표정. 무표정으로. 오 웃나.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태 씨 같은 얼굴이 너무 부러워요. 왜요? 딱 드라마틱하잖아 얼굴이. 저는 이렇게 좀 그 그냥 민하잖아요. 그렇지. 아닌데 장윤선 씨도 굉장히 좀 독특한 눈이 좀 약간 움푹 들어가시면서 약간 몰리신 그 느낌이. 저희가 좀 더 나으신 거지.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어긋나 보이기도 하거든요. 죄송합니다. 나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인데 너무 왜요 장윤선 씨? 정말로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뻐.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거 독소가 쌓여서.